5.18 민주화운동 사진에 나온 인물이 북한 특수부대원이라고 주장했던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재판에 출석했다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한때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안에서 고성이 울립니다. 첫 재판을 끝낸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셔츠와 넥타이가 헝클어진 채 법원 경비대원 손에 끌려 쫓기듯 검색대를 빠져나갑니다. 자신을 가로막는 여성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내자 여성이 쫓아가 지 씨의 등을 때립니다. 5.18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이 항의하며 달려들면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나 지금 피가 났고 너무 아프거든요. 지 씨는 경비대원들의 도움으로 법원 창고에 잠시 몸을 피하기도 했지만 창고 문을 연 피해자 측에 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 씨가 법원을 벗어나 택시에 탄 뒤에도 택시를 가로막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의 그냥 역수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과학적인 것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왜곡을 하니까. 지만원 씨는 지난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사진을 올리고 시민시위대에 북한 특수군이 잠입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비방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